자, 추가 테스트. 3D망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40, 순정 상태. CPU 세팅은 순정 상태. 메모리는 3600XMP 오버클럭 했고요. 그래픽카드도 따로 건든 거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아이들 시 온도는 최고 62도. 클럭은 계속 지금 47 배수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D막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구동 환경은 케이스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전면 흡기 팬 없습니다. 상단 배기 팬 없습니다. 후면 104, 120mm, 120mm 코세어 팬 하나 있습니다. CPU 쿨러 어제처럼 크라이오릭 H5고요. 그래픽카드는 2080 Ti입니다. 지금 다 닫혀 있죠? 닫혀 있고 창문 닫혀 있습니다. 자, 지금 방은 보일러를 좀 돌려서 지금 땀이 좀날 정도로 더운 상황이긴 합니다. 뒷부분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안 하는 이유는 핸드폰이 화질이 너무 구리게 잡힌다는 걸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봤어요. 그거는 솔직히 너무 죄송하더라고, 차라리 아예. 죄송할 정도로 화질이 개판이라서 차라리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서 따로 업로드를 하는 게 그나마 좀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팬 소리인지, 쿨러 팬 소리인지, CPU 팬 소리인지, 케이스 팬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렁차게 돌아가고 있네요. 원래 이사 다 가고 나서 케이스랑 팬이랑 좀더잘 정리를 해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 어제 영상 다음에 댓글들 중에 일부분이 좀 되게 신경이 쓰여서 좀 찝찝하게 테스트를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추가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36K가 나왔고요. 피직스 스코어는 2467점. 그래픽스 콤바인 스코어 이렇습니다. 시스템은 RTX 2080 Ti 9900K. 온도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일단은 CPU 온도는 77도, 클럭은 47 클럭 계속 나왔고요. 파스는 요렇고, 그리고 시네벤치를 연속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아까 계속 돌렸던 건데, 아까 계속 돌린 결과는 한 7, 8번 돌린 결과 평균 2040점 정도 나왔어요. 돌려보면은 온도는 아까 한 10번 돌리니까 한 90도 넘게 찍힙니다. 근데 지금 좀 오히려 여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더운 구동 환경이라는 거는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2044점. 스로틀링은 따로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94도. 2040점. 방이 지금 땀이 납니다. 엄청나게 덥습니다. 겨울에 보일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95도. 솔직히 이 정도 쿨러로는 여름에는 실사는 불가능할 것 같고, 2045점 할것 같고, 일단은 케이스에 흡기와 배기, 전면 흡기와 상단 배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긴 해요. 흡기와 배기 팬이 있다면은,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갈지는 좀더 테스트를 한번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후면 배기 120mm만 딸랑 달린 상태입니다. 방은 닫혀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테스트를 마치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뭐 사람들마다 판단하기엔 좀 틀릴 것 같아요. 솔직히 이 환경이 일반적인 환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름에도 솔직히 무지하게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놓고 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그 열을 뿜어내는 PC 옆에서 진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선풍기 레벨로는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아마 대부분 그 정도로 더위면은 에어컨을 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일단 상급 공랭 쿨러는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쿨링이 좋은 케이스를 좀더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서 게임을 추가로 깔아서 테스트를 한번더 해보고, 영상을 찍을지 아니면은 그거는 뭐 따로 어떻게든 또 만들어서 올릴게요.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